안녕하세요. 정화예술대학교 진영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응기법을 이용한 하이그레전 쇼커트, 일명 상상고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은 키가 크시고 얼굴이 가름하셔서 사이드 볼륨을 최대한 살려주는 커트와 턱 부분의 볼륨을 중간 정도로 주는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형과 그 다음에 두상의 파악, 그 다음에 흉터, 가마, 가르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분발선을 타 주시고 커트를 합니다. 먼저 이용해서는 숟가위를 사용하여 커트를 진행하고 라인 커트를 합니다. 톱 골든 포인트를 향하여 숙과 라인 커트를 계속 진행합니다. 위에 부분이 끝나면 사이드에서 백사이드 네이프 부분으로 진행을 해 갑니다. 백 부분이 끝나면 좌측 사이드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자, 2차 숱은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연속깎기 틴닝과 떠올려 틴닝을 사용하여 커트를 진행합니다. 위의 볼륨을 중간 정도 살려주기 위해서 인틴닝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앞머리가 기준 가이드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리를 숟가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이프 부분의 싱글링 기법을 이용하여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의 끝부분 3분의 1을 커트를 해주다가 중간 정도 올라가면 가위가 들어가서 가위 중간으로 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해서는 뒷부분부터 시작하여 고객의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끝난 옆면을 보시고 옆가이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라이닝을 따주기 위해서는 엄지와 검지로 귀를 잡아주시고 소지에 가위를 대주신 다음에 아웃라이닝을 따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튀어나온 머리를 한손가위 기법으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커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커트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바리깡을 이용하여 라인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리깡은 프랑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만 바리깡 미르라는 사람이 제작회사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현재 바리깡이라고 하고 클리퍼라고도 합니다. 스틱핸드 잡기식으로 바리깡을 잡아주시고 빗은 기본 잡기로 잡아주십니다. 백으로 귀를 잡고 라인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우트 라인을 정할 때는 소지에다가 바리깡을 대시고 라인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프리핸드 잡기 기법을 이용하여 바리깡 날을 잡아주시고 라인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트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랫나루 부분과 목덜미 부분에 솜털과 잠털을 제거해 주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이그레이션 쇼커트 일명 상상고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습니다.